일상의 기록 23번째. 그런 여자가 좋다. 나는 사람 구경하기를 좋아한다. 이 고상한 취향은 외로움을 타기 시작한 사춘기 때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여지껏 이 독특한 취미를 공유할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늘 혼자서 즐기고 있다. 지난 주말 글쟁이들의 잔치를 끝내고 창덕궁 관람가 한잔하기 위하여 인사동을 활보할 때도 나는 거리에서 만나는 인간들의 면상과 차림새를 뜯어보며 나름대로 품평을 하였다. 겨울이 켜켜이 쌓여가는 거리를 모델 같은 여자, 건달 같은 남자, 양아치로 추측되는 녀석들이 자기 방식대로 걸어간다. 예술가인 척하는 꽁지머리 사내와 놈의 팔짱을 끼고 프라다를 어깨에 맨 젊은 처자가 걸어간다. 우리는 누군가를 품평하기 좋아한다. 나쁜 놈,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거지 같은 놈, 잘생긴 사람, 지읒도 못생긴 놈. 대개의 경우 여자는 여자를 품평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남자는 인내를 갖고 대상이 되는 여자를 관조하다가 상상 속에서라도 기어이 옷을 벗기는 데 몰입한다.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해자되는 구부의 높이라든가 들고 있는 가방이 어디서 건너왔냐는 식의 상상력이 빈곤한 품평에 지루함을 느낀다. 남자는 구부의 높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들고 있는 가방이 후대자로 크기라 해도 문제 삼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눈앞의 여자를 자신이 선호하는 우수의 기준을 넘어서 낭만의 영역으로 몰아넣을까를 고민한다. 수컷의 위세가 한없이 위축되는 시대를 숨술이 죽여가며 버티고 있는 나는 옷을 입고 있을 때 아름다운 여자보다 옷을 벗고 있을 때 우아한 여자를 더 선호한다. 어쩌면 이 취향은 옷을 입고 있을 때 자기의 이미지를 연출해낼 수 있는 환경에 집착하는 여자들에게 식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에 숨은 여자보다 고유한 일종의 독특한 아우라를 지닌 여자가 좋다. 뜨거운 밤을 함께 건넜어도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는 여자, 그런 여자가 좋다. 내가 견지하고 있는 가장 큰 욕심이다. 객적은 소리 했습니다. 오늘도 서범교 시인의 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침을 허락하다 라는 시집에 실린 시입니다. 목욕탕에서 그것에서는 부끄럽지 않단 말이야. 가식을 훌훌 벗고 한치 아니면 새치들이 자존심을 앞세워 아랫배에 힘을 주고 들어서면 겸손한 물들은 알아서 들어눕고 세상을 다 만져본 듯한 거북이 등가죽 같은 손바닥으로 욕심을 밀고 육신을 밀고 거품처럼 빠져나가는 제 살점의 일부 그랬을 거야. 그도 그 옛날 가마솥에 물을 데워 고무 함태기에서 등을 밀어주던 어머니를 뜨거운 탕속에 엎드려 발장난을 하며 떠올릴 거야. 시방 잠시 떠올릴 거야. 벗고 살던 시대에는 욕심도
근심도 없었다는데 아직 세상이 이만큼 유지되는 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 목욕탕에서 옷을 벗어주는 사람들 염원 때문이라는데 아 시원하다 참 시원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합니다.